반갑습니다. 비디오몰 강시장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박스가 하나 왔습니다. 뭐 신상 냄새, 신상 냄새가 좀 나는데요. 캐스트 브레인 최 팀장님께서 새로운 제품을 비디오몰 스튜디오에 들고 왔습니다. 제품 뭐예요 이게? 그게 이제 박스긴 한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가볍잖아요. 이거 다 꺼내놨잖아요. 네. 요거를 네.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버리고? 던지면 안 된다,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새거다, 새거. 미안하다, 미안해. 반성하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겨가지고, 잠을 오래 잤나?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레벨이 작을 수도 있는데, 밤에 조금 뭐 이해해 주시고. 게임 많이 한 거 아니야? 네, 어제 안 했다. 뭐 제품에 대해서 뭐 소개를 제가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하실래요? 뭐 루머텍에서 새로 나온 스위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총 뭐 버튼이 좀 많아요. 예전에 VS4 그게 한 4개 정도 4채널짜리였는데 좀 채널이 좀 많은 것 같고 일단 뭐 제품 들고 왔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 지금 뭐 이 영상을 뭐 보시게 될 분들이 뭐 아마 영상 비디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루먼텍 제품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VS10이라는 스위처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코바쇼 때 일단 목업식으로 이제 제품을 출연하긴 했었기 때문에. 아, 저번 코바 때 나왔었나요?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출시가 아니라 그때는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단은 입력수가 1, 2, 3, 4, 5, 6, 7, 8. 그 입력수가 총 10채널 SDI가 8개, 그 다음 HDMI가 2개. 근데 전 채널 전부 다 이제 스케일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틀린 비디오 시그널을 입력을 해도 전부 다 스케일해서 이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비디오의 어떤 해상도 자체는 FHD까지 1080, 59.94p, 60p까지 FHD까지 지원되는 스위처가 되겠습니다. 그 입력단을 예를 들어서 480p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8 방식을 집어넣어도 스케일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넣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되는 거네. 대신 아날로그 컴포지트 신호 이런 걸 넣으면 안 되겠다. 요즘 아날로그 쓰시는 분이 없으니까 에서는 전부 다 지금 표준인 그런 해상도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 이제트 시리즈로 나가는 것 같네요. 루먼텍은 이건 어떤 조금 뭐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스위처는 이지 프로, 그 다음에 뭐 컨버터는 이지 컨버터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명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모델명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VS10, VS10 모델명이 되겠고요. 아까 입력구 설명을 드렸고 출력 같은 경우는 PGM 2개, 그 다음에 옥수가 1번에서 4번까지 옥수가 4개 이렇게 SDI 단자가 있고요. 출력이 이제 멀티뷰어 HDMI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멀티뷰어 출력이고 하나는 또 PGM. 잠깐 다시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아웃드. 네, PGM HDMI 하나하고 멀티뷰어 하나 이렇게 출력은 총 8개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소형 교회는 예전에 VS4, VS6 정도의 채널 수면은 괜찮았는데 자막기가 두 개가 또 채널 잡아먹고 서브 카메라가 몇 대씩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입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심을 수 있는 현재 입력수가 이제 10개까지 이렇게 이제 완료를 해서 제품을 이제 생산한 게 되겠고요. 1, 2, 3, 4, 5, 6, 7, 8, 90은 9가 네, 시프트 버튼 누른 다음에 네, 1, 2, 3, 4 누르면 90, 11, 12 아, 네. 시프트 기능인가요? 지금 보면은 눌렀을 때 시프트가 여기까지 먹히고 안 먹히죠. 그러니까 네. 할당된 게 총 여기 9 플러스 6, 6 15, 15 채널 까지 넣을 수 있는데 입력은 10개인데 내부 패턴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포인트에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15개까지. 여기 뭐 스마트폰이 하나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전화할 수 있나?
전화를 해도 신호가 안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화기 같은 스마트폰 이거는. 예.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메뉴 값이나 세팅 같은 것을 만질 수 있게끔 터치 판넬을 하나를 달았습니다. 일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 크기하고 거의 유사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게 뭐 앞전식인가? 네, 조금의 어떤 푸시의 어떤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먹히게 되겠고, 정전식은 아닙니다, 이게. 정전식은 아니고. 그러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들리네. 너무 세게 예. 누르면, 아, 잠깐만요. 이거를 더 가면 안 된다니까네. 헬프는 더 가면 안 된다니까, 아, 취소. 취소. 네. 이거 뭐 보시나요? 보여요? 태용아, 이렇게 실제 앞전식이 뭐냐면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야지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상도가 뭐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었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그래도 깨끗하게 S8 사이즈가 그래도 비슷하네. 구현이 됩니다. 예. 딱 전화기는 조금 뭐. 베젤은 조금 사이즈가 좀 있는데 예. 좋습니다. 조금 개념이 새로우니까 신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좀 처음에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게 예. 원래 좀 경쟁 모델이 어디 뭐 어디 파나소닉 뭐더라 뭐사 뭐시기 뭐 있던데 뭐, 여기에 그 410 스위처가 뭐, 국내에서 기존에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뭐, 그거랑 410 경쟁하겠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많이 팔겠다는 식으로 만든 거죠. 더 싸게 팔면 되지 뭐. 예. 더 싸죠. 지금 예. BNH가 410이 한 9,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보다 싸게 팔것 같아요. 9,000불이면 한화로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실제 1,000만 원이 넘어요. 국내 아, 판매 국내에서 가격이. 어차피 국내에서는 예. 보시는 분들이 보통 BNH 방송 관련 업체들은 종사자들이 BNH 많이 보세요. BNH 들어가시면 올라와 있는 USD 달러에서 실제 뭐 통관이라든지 했을 때 관세 부가세 붙고 그 배송료 붙으면 좀더 높아지는데 또 승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승인 비용 따지고 보면 실제 얘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희도 일단 가격은 410보다 많이 쌀것 같아요. 예, 410이 뭐 절반 가격 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유튜버 일반 학교 교회 뭐 일반 강의 지금, 스튜디오 예, 타겟 잡고 있는 게, 뭐, 일단은 교회 쪽에서 스위처를 요즘 많이 고급 스위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쪽하고 경기장, 뭐 학교, 그리고 소형 스튜디오, 뭐 이런 라이브 중계 식으로도, 쪽도 예, 있고. 요즘 뭐 유튜브나 요런 중계를 많이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도 뭐 사용하시기에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성능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 트라이캐스터 쓰고 있는데 중계할 때 너무 무겁고 무거워서 채널 수가 조금 한계가 예 있기 채널 또 때문에 한계가 예. 있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VS10은 일단 입력 숫자입니다. 입력 숫자가 이제 좀 10채널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이제 입력이 작은 스위처들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는 이게 막 예. PC 신호라든지 HDMI도 그렇죠. 있으니까 외부 PC 입력 신호도 두 개를 있고 받을 수가 있죠. 잠깐만요. 장사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나,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전화 받으면서 제가 좀 룸한테 네. 홈페이지 보니까요. 레코딩 계속 하고 있냐? 스케일러 기능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케일러. 그러니까 드론, IP 다양한 신호들을 제가 매일 하는 거 동시에 없는데요. 얘가 인풋을 받아서 예, 조금 스케일링을 할수 늦으십니까?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 것 같고요. 예, 멀티뷰 뭐 기능들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예, 레이아웃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네. 셋업을 할수 있다. 뭐 PIP 기능이라든지 PIP도 두 개가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루마 크로마키도 다 되는 것 같고 전화 아, 끊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돈은 이게 벌어야 돼. 라이브 아닙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돼. 참. 예,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뭐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인터페이스가 아까 전에 입력 10개, 출력 총 8개, 그 다음에 이제 탈리 단자가 있고, 오디오 이제 믹서를 보통 따로 쓰시니까 아날로그 믹서에서 나오는 LR 출력, PGM 출력을 이제 입력시켜서 여기서 이제 인베디드 시켜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MUX 기능, 그리고 오디오 출력을 아날로그로 뭐
또 들으시겠다면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또 캐논 출력, 아웃 출력이 또 있습니다. 인 그게 출력, 아웃 아날로그 출력. 오디오인가? 그게? 네, 입력 출력. ASEBU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아, 예. 아날로그. SEBU가 뭐 방송, 전문 방송 쪽에서 이제 조금 쓰이긴 하지만 일반 AV 쪽에서는 ASEBU를 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단자만 이렇게 있게 여기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통화 커팅 해줄래? 한번 이렇게 뒷 모양이 돼요. 이게 옥수. 아웃풋들이 좀 많네요. 아웃풋이 많대요. 옥수 단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게참 특이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넘어가네?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고 있고. 네, 그 뒤쪽에 보면은 참고로 이제 USB 단자가 중앙 오디오 그 인터페이스 왼쪽에 그래요? 아래에 이제 USB 단자가 있는데, VS10이 멀티뷰어가 뭐 8분, 아, 10분할, 그 다음에 뭐 16분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9개 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PC에서 멀티뷰어 선택도 하고, 멀티뷰어 창에 어떤 걸쓸 것이냐 드래그해서 뭐 배치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붙는 라벨링 뭐 글씨 같은 것도 이제 편집을 해서 뒤에 USB 단자에 꽂아서 여기서 이제 로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세팅된 값이 이제 또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뭐 스위처하고 이 스위처가 뭐 액정이 터치라는 방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스위처들이 표준적으로 이거는 무슨 스위치 버튼 무슨 버튼 그런데 무게는 무게가 몇 그러네. 묵직해야죠. 안에 그래야 좀든 것처럼 보이죠. 네. 전면부 버튼들 배치나 이런 거 기능 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스위처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적인 모습하고 기능 버튼들하고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버튼부가 이제 크로스 포인트 PGM하고 프리뷰 이제 선택하는 이제 단자가 돼, 버튼이 되겠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열이 한개또 있습니다. 크로스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옥스 같은 걸 선택하고 옥스 출력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픽처 인 픽처의 어떤 소스 아니면은 크로마키의 뭐 소스 이런 것을 이제 소스 선택할 때 쓰는 어떤 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부로, 아, 그 위에 버튼키 보시면 옥스 1, 2, 3, 4, 그 다음 F1, F2가 있는데, 아직 F1, F2는 기능 키가 아직 할당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혹시 뭐 기능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은 USB 단자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 펑션 키가 또 어떤 다른 키로, 비워놓은 거네, 지금. 예, 추가로 그냥. 버튼은 채워넣되 기능은 지금 아직 할당이 안돼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 여기는 뭐, 화면 전환에 관련된 어떤 버튼부기 때문에, 와이프, 뭐, 믹스, 커트, 그 다음 테이크가 이제, 액션, 워터 테이크. 예, 오토 버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측편은 뭐, 픽처 인 픽처 두 개가 있고, 뭐, 크로마키, 룸마키 쓸때 키, 뭐, 활성화시키는 버튼들,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키, 뭐, DSK에 관한 온오프 버튼들, 그런 페이드 투 블랙, 뭐, 버튼. 뭐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지금 기능 뭐 키들이 나와 싱크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긴 있는데 레퍼런스 안 넣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튀진 않네요, 그죠? 아, 심리스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조금 AV 업무용급 스위처들은 다 입력단에 또 F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동기가 틀린 게 들어와도 입력단에서 다 네, 동기 PIP 처박이죠. 한번 이렇게. PIP를 일단 아까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PIP가 이제 사각형 패턴이 있고 PIP는 원형 패턴이 있고 픽처 인 픽처. 그렇죠. 픽처 인 사진 픽처. 안에 사진을 하나 더 넣는다. 네, 총두 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픽처 인 이건. 두 픽처 개나 돼? 우와. 두개 일단 뭐 만들어 놓은 거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온을 시키면은 넘어가겠죠. PGM으로 두 잠깐만. 개. 네. 저걸 순서 똑같아가지고. 딴 거. 뭐이 상태에서 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두개돼 있잖아, 암수랑. 딴 걸로 넣어봐, 저걸. 요거랑 요거랑. 요 소스에 대해서 픽처 인 픽처 소스를 지금 4번으로 했는데 뭐 1번으로 뭐 바꿀 수가 있겠고 되죠. 그 다음에 픽처 인 픽처 2 세팅 버튼 들어가서 또 잠깐만요. 소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걸 눌러야죠. 저러 아니, 잘 아직 모르구나. 이거 장비 받아가지고 연습해도 하는
하면 또 까먹어요. 아주 간단해요. 스위처는 쓰는 뭐 조금 한 10분이면 될것 같아요. 교육을. 그래서 옆에서 픽처인 픽처 이제 출력되는 거 활성화하는 걸뭐 옆에서 하나를 끄고 또 끄고. 크기랑 그 위치 한번 해볼래? 크기하고 위치는 잠깐만. 아, 진짜 내 머리 크긴 크다. 맞을래? 응? 진짜 자. 브레인 맞네, 브레인. 뭐 위치 같은 거는 또 크게, 요렇게. 또, 네 머리 또 키워봐, 머리를. 그다음에 부드럽네. 아까 전에 그걸 만졌잖아. 아, 내가 잘못 만졌나? 헬프 만져서 요 리미트 값이 또 넘어갔어. 일단 요런 식으로 크기 조절하고 뭐 위치 조절 같은 거는 다할 수가 있는 것 근데 같아. PIP가 두개 들어갔다는 건 너무 좋다. 지금 트랙캐스트 그런 건 하나도 어렵거든. 요걸 다시 잠깐만요. 요걸 헬 조이스틱에 관련된 거를 제가 조금 세팅을 다시 만질게. 내가 좀 스펙을 읽어줄까? 다른 분들은? 루먼텍 지금 이제트 프로 뭐 구매하실 분들은 캐스트 브레인 채팅창을 찾으시고 연락을 안 받으면 비디오몰 강시장을 찾으세요. 웬만하면 연락 받아야죠. 이게 뭐 요즘 게임하느라고 잘안 받는 것 같아. 올해 그 저희 쪽에서도 지금 홍보하고 영업하고 해야 될그 아이템 중에 가장 조금 그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픽처인 픽처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 이거. 지금 여기 그 스위처 VS10하고 저기 트라이캐스트하고 옥스 출력을 4개를 줘서 서로 지금 막그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두개 스위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촬영 중에 뭐 기능키 설명하다가 뭐 버튼 잘못 누르면 저기 지금 소스가 다른 게 넘어가기 때문에 잠시 좀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그 픽처인 픽처 2개, 그 다음에 그 DSK 다운스트링 키가 하나, 이렇게 이제 다운스트링 키도 여기 메뉴에서 뭐필 소스, 그다음 키뭐 요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지정을 하시면은 뭐 자막 온오프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자막 세팅하는데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그 PJ 모니터 없을 경우 여기도 볼수 있네요, 맞지? 모니터가 있어서. 그치. 이게 모니터가 화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 좋거든 이게. 관리만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도 조명 때문에 조금 뭐 비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딜레이도 이 액정에 나타나는 모니터 딜레이가 그렇게 뭐 딜레이가 심한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라이브 환경에서는 뭐 우리 필드 모니터랑 거의 레이턴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스위처들이 한 프레임 정도의 어떤 딜레이를 FS 단에서 이제 먹긴 하지만 거의 뭐그 이상의 딜레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스위치에서 뭐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 게뭐 크로마키 이런 게 있는데 크로마키도 여기서 이제 다뭐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크로마키 여기 좀 백보드 할게좀 마땅치 않아서 소스 칼라바를 하나를 칼라바가 8번이죠. 이 칼라바에 제가 이제 녹색 부분만 뭐 빼는 식으로 이렇게 녹색 부분만 지금 크로마를 이제 뺀 상태로 크로마키를 지금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부분에 이제 키를 뺀 부분을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계속 절체가 되겠죠. 이렇게 크로마키도 뭐 구현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겠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은 뭐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조금 기존의 스위처에서 조금 플러스된 기능이 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뒤쪽 단자에 USB 단자 그를 통해서 그 이미지 파일 두 개를 여기 이제 크로스 포인트 중에 어느 곳으로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만
이미지. 영상 안 되고? 영상은 AVI나 뭐 이런 건 아직까지는 뭐 영상은 하긴 그렇고. 여기 나중에. 타가 파일이 이제 만약에 있다면은 타가 파일은 계속 이제 루프 회전되는 타가 파일은 하나의 이제 미디어로 이제 발당이 되고. F1이 나중에 될것 같은데, 영상은. F1, F2는 뭐가 뭘 넣어야 될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 이야기 한번 걔들이 해줘? 루머트에서? 모르죠. 해줘. 스틸 이미지는 일단은 그 HD 해상도에 맞게끔 1920에 1080으로 제작을 해서 이미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뭐 깨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업로드가 되겠고요. 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기능부 이런 것들은 뭐다 간단한 스위처니까 설명이 이제 끝났고. 내 생각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 방송 그런 업무 외에 또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되게 간단하고 인풋 소스들이 많고 카메라 뭐 게임 스트리머들 요즘 소스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또그 픽셔인픽처가 두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 게임이나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이제 얼굴 두개 정도를 이제 폰 따로 띄울 카메라 수가 두 개, 있는. 이렇게 두 개를 띄울 수도 있고. PIP에도 루머가 빠지나요? PIP에서 루머가 빠지냐? 잘 모를 것 같아. 아, 내 생각은 될것 같아. 이런 질문은 실수라니까네, 될것 같아요. 왜냐면 소스를 잡아서 소스 뽑아서 넣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 현장에서 자막기 안 쓰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넣는 경우들도 있거든. 교회에서도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이 교회에서도 쓰시고, 그렇게도 많이 쓰고 뭐 일반 라이브 현장에서도 파워포인트로 그냥 자막 급할 때 넣으면 되시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키로 넣으실 수도 있고. 근데 뭐 파워포인트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소스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 뭐 활용하기 좋네. 일단 PC 소스가 이제 그 스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PC에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 요즘 PC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트 프로 VS10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나 뭐 가격은 뭐 오픈을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 제품에 대한 문의는 밑에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캐스터 브레인 or 비디오몰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아 밑에 나가나? 밑에 여기 뭐 디스크립션에 넣지 뭐. 네. 이제 프로 VS10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최남순 팀장님, 최팀장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아뵐 겁니다. 감사합니다.